얘는 원래 집에 있었던 트레이더조 간식이고 전에 한번 먹어봤었던 적이 있는데 얘 자체로는 맛이 엄청 밍밍해요. 되게 약한 피넛버터 맛? 그래서 오늘은 한번 이 딸기잼에 한번 찍어 먹어보려고 합니다. 오, 진짜 맛이 떠졌어요. 대박. 오. 찍어 먹으니까 진짜 훨씬 맛있어요. 얘는 방금 먹었던 과자랑 똑같은데 아마 그 위에 다크 초콜릿이 덮여져 있는 것 같아요. 그 콘초보다는 초콜릿 식감이 훨씬 더 단단해요. 근데 맛은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아서 맛있어요. 나는 맛있다. 정말 하나도 자극적이지가 않고 진짜 담백해요. 와! 오! 엄청 짜고 엄청 자극적이고 치즈 맛도 엄청 강하고 트러플 맛도 엄청 강해요. 와! 오! 너무 자극적인데 되게 중독될 것 같은 맛? 오, 진짜 맛있다. 대박. 이게 코코아 마시멜로 위에 피넛버터로 코팅이 된 거고 이제 그 위에 초콜릿으로 한 번 더 뿌려진 건데 일단 마시멜로 식감이 너무 쫀쫀하고 피넛버터 향도 엄청 강하게 나서 진짜 맛있어요. 이거 기대 1도 안 했는데 이게 여태까지 먹은 것 중에 제일 맛있어요. 아, 진짜 맛있다. 요거는 모찌 라이스 너겟 크리스피 크런치 스파이시 모찌 라이스 너겟이라는 과자래요. 이름이 겁나 기네요. 되게 매워요. 맛은 그냥 매운맛? 뭐 특별한 맛은 없고 그냥 매워요. 별로예요. 얘 맛있다. 되게 은은하게 달달하면서 로즈마리 향도 생각보다 많이 나요. 그리고 제가 건포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건 건포도거든요? 근데 건포도 맛은 그렇게 강하게 나지 않아서 맛있는 것 같아요. 생긴 건 되게 벌집 피자처럼 생긴 것 같아요. 너무 짜요, 진짜. 너무 짜. 이걸 사람이
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가? 먹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. 처음 먹었던 그 과자가 되게 그냥 시즈닝이 엄청 묻어있던 걸 먹었던 것 같아요. 오, 얘도 먹다 보니까 맵네요. 1등, 2등, 3등.